스틱 브록 버전. 꽃보다 남자. 본부장님 열풍 대신 도파리, 윤파리란 유치 설레를 로맨틱하게 녹이는 화제의 드라마. 행복할 거야. 약속할게. 넘사벽 품절남이지만 감히 탐하고 싶은 이 남자. 죽을래? 사랑해. 안겨. 만초의 로맨스는 더욱 진하다는 걸 몸소 보여준 이 남자. 사랑한다, 임미아리. 내가 지금 너 잡은 건 미국 가지 말란 뜻이 아니야. 나한테 오란 뜻이야. 여심은들은 이 남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 등짝에 딱 붙어 있어. 알았지? 결코 미워할 수 없는 귀염도 없는 이 남자까지. 4일 사색 프로포즈 4종 세트로 귀엽고 여심의 캠프파이어급 불지피는 미중년 F4의 신사의 성격. 그래서 더 궁금한 신품 속 리얼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바로 대공개. 신품 속 명장면 비하인드 베스트 3. 3위 청담 마녀 돌린 이정욕의 순정. 좀처럼 잠재울 수 없는 바람기 때문에 쫓겨난 로길로기 이정노. 옷만 챙겨가면 될 것을 약까지 챙겨가려다. 공복의 한봉.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딱 걸렸구만. 그래서 그거 챙기러 온 거야? 몸충 날까봐? 그럼 열심히 먹어야지. 열심히 먹어야 애기 생기지. 뭐? 이거 애기 생기는 약이잖아. 그래서 열심히 먹은 건데.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청담마녀 박민숙을 펑펑 울린 이 남자. 어찌 미워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 장면 속 숨겨진 비하인드가 있다고? 헐. 정록이 놓고 간 보약이 민숙의 눈물과 함께 발밑으로 퍼져나가 애절함이 더한 이 장면이? 실은 스텝의 입김으로 탄생한 완전 인공적인 명장면이었다는 것. 머리 핑 돌 정도로 불꽃 입김 불어낸 스태프 고생하셨어요. 하이킥 100번짜리 바람둥이 이정록이지만 이 감동 세트신 하나로 아내에 대한 사랑 올킬 인정합니다. 2위 두스커플 18금 소파 애정신.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럴까? 무슨 짓을 하냐고 이럴까 싶은 두 사람. 저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뭔 일이 생겨도 생기지. 딱 내 스타일이에요. 난 원더우먼보다 캐드우먼을 더 좋아하거든요. 포개진 두 사람 야릇하기만 한데 도진의 가슴팍에 냅다 달려드는 이 수. 그런데 이 명장면 달달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데 어땠어요 한희씨? 소파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폭삭 포개지는 짜릿하지만 나름 고난이도 액션을 유한해시는 만큼 부상 없이 로맨틱한 느낌을 물씬 살리기 위해서 꼼꼼한 리허설은 됐소. 수많은 리허설 뒤에 본격 촬영에 돌입했건만 실패, 실패, 자꾸 실패만 해. 너희들 고생이 많겠구나. 이렇게 애쓰는 두스 커플을 보니 내 맘이 다 아프다. 내가 문자 보냈어. 진짜? 어렵사리 찍은 만큼 명장면 되시니 심장 쫄깃해지는 애정씬 앞으로도 많이 부탁해요. 1위 두스 커플의 구두 프로포즈. 그럼 사치스럽게 말고 가치스럽게 신어요. 나한테 올 때 이거 신고 와요.
날 좋은 날 예쁘게. 여심을 녹인 김도진의 구두 프로포즈. 난 얼마나 놀랐을까? 홍세라마저 눈을 뗄 줄 모르는 명장면. 언니 눈 빠져요. 나한테 올 때 이거 신고 와요. 날 좋은 날. 나한테 올 때 신고 와요. 나한테 올 때 이거 신고 와요. 먹고 이거 신고 와요. 그 프로포즈에 화답 프로포즈가 또 명장면이니 한번 썼죠? 하늘 언니 액션! 하는 걸로. 아무 말 안 해도 나보다 더 상처는 나보다 나한테 올 때 이거 신고 와요. 부르지 못하고 아파도 날 좋은 날 예쁘게. 주거니 닷거니 더블 콤보 명장면을 탄생시킨 두스 커플이 대망의 1위. 신품 속 화제의 카메오. 첫 번째 주인공은 콜린의 엄마이자 꽃중년 F4가 꽃소년 시절 미팅에서 만난 첫사랑 김은희. 바로 배우 박지민 씨. 강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정말 다 재밌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뜻하지 않게 그 맛있다 그 도진 거든가 정말 현장에서 빵빵 터졌던 것 같아요. 아 맛있다. 그런데 그래서 그날 만약 콜린이 아빠가 김도진이 아닌 뿐이냐? 이정록이었다면 그 김김만 부르마블 했겠니? 절대 안 되죠. 절대 있을 수 없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민숙이 대단한 것 같아요. 쌤! CM블루의 조명화 씨도 품격 있는 까메오로 합류. 서희수의 옛 제자로 깜짝 등장했는데 이른 시각 도착해 디테일한 연기 지도를 받고 있는 정용화 씨. 이 아저씨 아저씨 편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뻘이신데. 정용화 씨 아버지 뻘은 오바인 걸로. 김수로 씨가 넉넉히 빠져 있는 저건 뭔가. 아 꽃중년 F4도 어쩔 수 없는 소녀시대 3점팬 인생. 태연이 서영 티파니 수영이. 신사의 품격에 소녀시대가 떴다. 짧은 등장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 만발. 시청률 상승 효과 제대로 내준 수영양의 프롤로그. 수영씨 제일 좋아합니다. 수시 걱정이 나라 걱정이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수호씨 멤버에 대한 격한 애정 드러내던 꽃중년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변호사 최윤은 좀 다른 모습일까 했지만 그런데 정작 제일 먼저 수영량을 맞이하러 간 최 변호사님. 그대여 난 오늘도. 이야 진정 김민종씨 맞는거야? 항상 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적정적입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네요. 공복이니까 다행이지. 되게 메스꺼리네. 최고의 무대였어요. 네, 아주 김민종씨 대단합니다. 네. 아 정말. 워낙 평소에 저한테 밥도 많이 사주시고 저희 멤버들도 자주 너무 챙겨주셔가지고 네, 또 문자를 드렸었죠. 평소에 선배님의 카리스마는 언제 갔냐고. 아, 소녀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냥 중년 남성으로 여기 변신하셨는데 정말 연기 터진 것 같아요. 신사의 품격 화이팅! 신품 속 촬영장 비하인드. 비하인드의 품격마저 남다른 신품 F4와 그들의 연인까지 8, 8,
F4 순환 시대. 훈훈한 자태로 안구 정화 제대로, 섬세한 마음 씀씀이로 여심까지 꽉 채워주는 남자 최윤. 그러나 그럼 그가 사실은 나쁜 남자? 불꽃 야간 펼치는 최윤역의 김민종. 그런데 이때 까도남, 철벽남, 얘들아, 김도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완벽 그 자체인 반갑다. 그에게 딱 하나의 아킬레스가 있다는데 그건 바로 허당끼. 도진 오빠, 내가 호해줄게요. 이리 와봐, 봐봐요. 꽃중년 F4의 자연산 도다리배 당구대회. 당구장을 차려도 모자랄 판에 당구 한 판에 목숨을 건 내 남자의 불꽃팀의 승부. 배우들이 뽑은 촬영장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인 김수로. 촬영인지 실제 모습인지 모르게 너무나도 열심인 내 사랑. 특히 요런 데이 있으면 목숨 걸고 오빠하는 친구 하나쯤 있게 마렴. 꽃중년 F4에서 임태산이 바로 그 주인공. 지금 대단히 탈진입니다. 다 탈진인데 특히나 대단히 제일 탈진. 목소리 우렁찬 거 보셨죠? 저는 목 쳤습니다. 아,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나 진짜 억울해. 나 진짜. 이번엔 카푸치노랑 이정목의 순화시대. 억울하면 말을 해, 말을. 이번엔 진짜 억울한 케이스라니까. 억울함이 연신 꼬이기만 하는 그의 대사. 계속되는 이종혁의 대사구려. 감상 좀 해보실까요? 밤이 때문에 못 간단 말이야. 너한테 잘못한 거 많아. 이번 거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야, 내가 언제 아는 거 했다는 적 있고. 이번 거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야, 내가 언제 아는 거 했다는 적 있고 한 말이라도 했어. 이번 거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야, 내가 언제 아는 거 했다는 적 있고 한 거야. 버벅대는 이종혁에게 김수로가 던진 한마디는. 아, 이 새끼가 새로 따졌어요. 아, 못 기다리겠어. 아까 너도 안 왔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야, 왜 그래? 뭐라고? 왔어. 인간 들고 내 사람을 방문하고 싶지 않으면. 에이, 수로 씨도 만만치 않은데요, 뭐. 어쨌든 웃음엔진은 신품이 최고인 걸로. 신품 속 우먼 파워 여배우 열전. 다시. 극중 취미로 야구 심판을 보는 서희수 역의 김하늘. 그 때문에 실제 야구 심판에게 심판 플레이를 사사받았다는데요. 그래 합니다.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네. 제법 우렁찬 외침으로 잘 따라하는가 싶었는데.
분명 삑사리는 어쩔 수 없고. 대박. 지금 뭐 이번엔 열혈 모션 선보이는 김한을 그다음에 잡아 당겨서 당겨서 나름 화려한 동작으로 열혈 펼쳐주시고 자 여기서 하나 오랜 연습 끝에 본격 촬영 돌입 옳다구나 그만을 우렁차다 다시 말해보라니까 이래서 최대 나온 것들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알아? 너 오늘 죽었어 다음에 빠지면서 이거는 골프계 신구 요정의 나름 불꽃 튀는 액션씬 이거 무술 감독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잘 짜증 내 머리 쏟지 않으면 그치 그래 내 손을 잡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올게요 버티지 말고 그래 버티면 되지 버티면 되지 막 해요 진짜 박지 말고 무섭다 무섭다던 윤세아? 에이 언니 기르지 마요 네가 더 무서워요 야, 어. 너무 힘써 왜 이렇게 힘센 거야 아니야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거죠 지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세아씨? 아니요 많이 맞춰볼게요 이게 바로 길라임 잡는 홍라임 찾아 응? 아우 왜이래 아우 그냥 담배 펴 에이씨 미성년자 관람 불가를 선택했다 맨날 투닥거리기는 하지만 이번엔 부부 포스 제대로 보여주려는 두 사람? 안 졸려? 그만 자자. 어? 아우, 아우 왜 이래? 아우 진짜. 야, 그냥 담배 펴. 에이씨. 너야? 박민숙의 트레이드 뚝 떨어지는 5대4 가르마 머리가 산발이 되도록 여렴 펼쳐주시거니 나오는 것만 해볼게요 나오는 것만 아 별게 적은 거 아니야? 됐지 않았어? 좋은데? 그래도 피부도 한 번만 너무 깔끔하게 딱 일어나면 나온 거 두피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 머리 말이에요. 자, 이불 덮어서 올라오세요. 이불 덮어서 올라오세요. 네. 이불 덮었다가. 자, 덮은 상태에서 올라오면 됩니다. 너무 거부해서 바람 피는 줄 알 거 아니야. 실제로는 이 두 사람, 부부처럼 사이좋다는 것도 인증해드립니다. 신품을 통해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한 인메아리 윤진이야. 촬영장에선 F4 사랑 듬뿍 받고 있는 막내지만 1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초특급 신인 배우 오빠 요즘 오빠 어장관리 하시는 거 아니죠? 어장관리 하시는 거예요? 아 어장관리 하시는 거예요? 요즘 오빠 어장관리 하시는 거 아니죠? 어장관리 하시는 거예요? 아 다시 한 번요 지금 오빠랑 요즘 오빠 어장관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거 뭐라 할 거라고 이거는 건데 하나 둘 대사 이거라 전국 6인방 다니기 하얀 이불을 필요한다는 이불 너무 가리는데 사실 어? 저 자식 아니야? 인메아리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윤희 오빠의 첫 재회 장면 완전 보고 싶었어요 액션 오빠 자 인메아리의 사심 가득 NG 장면 감상해 보실까요? 완전 보고 싶어 완전 보고 싶어 3초 오빠! 좀 안고서, 안고서 한번 느껴보라고, 오빠를. 어? 일부러 그래, 일부러. 민정이 너무. 여기 하나 봐가지고. 너무 안겼다. 대출 하나. 메아리는 감정이 없구나. 동훈 오빠라고 생각했어. 메아리의 윤희 오빠는
질투쟁이인걸로? 야, 야. 괜찮아! 에이, 고! 나 어때? 또 뭐야? 폼이 아까 다르지? 아까 오른팔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짠! 그렇게 했잖아. 자, 이거. 아, 정말. 꽁꽁 숨겨뒀던 메이킹 필름 대방출로 속속들이 밝혀본 신사의 품격 비하인드 스토리. F4도 본방 사선은 신사의 품격. 우리 모두 주말엔 꼭 본방 사수하는 걸로. 한 주간의 핫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던 핫 이뉴스. 저도 런던에서 오늘 끝으로 핫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한국 시간으로 잠시 후 새벽 1시부터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 가봉과의 대결을 펼칩니다. 꼭 이겨서 8강 진출을 확정 지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대한민국 8강 진출 소식과 함께 미제 사건 전담반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런던 특집 고 코리아 이뉴스 인 런던,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나 김도진 씨 좋아요. 좋아한다고요. 흔들린 지는 한참 됐고요. 지조 없이 이 남자 좋다 그랬다, 저 남자 좋다 그런다 그럴까 봐 티도 못 냈다고요. 지금 이 고백도 받아달라는 거 아니니까 생각하고 싶은...